안녕하세요. 청년 PD 이혜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란 전문 영양사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운영 체계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생활과학관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착! 이곳에는 8명의 영양사, 위생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등록, 급식소 현황입니다. 다음은 지원 서비스입니다.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대상 식생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급식소의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조리실 순 해방문 지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어린이 급식소에 방문하여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선 사항을 협의 지도합니다. 지원 물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 교육에서는 연령에 맞는 위생, 영양 교육과 어린이 교육 교재, 교구를 개발합니다. 어린이 교육을 통해 식사 전 손 씻기, 편식, 음식 남기기와 같은 어린이 행동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각종 교육 자료를 구경해 볼까요?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품 선택. 각종 음식의 나트륨 함량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건강한 급식 식단도 모형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연령에 따라 다른 식단, 저염 간식도 있네요. 그럼 이제 맞춤형 특허 사업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건강 베이킹. 두 번째, 비집합 어린이 손 인형극. 세 번째,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네 번째, 위생업, 레벨업. 마지막으로 우수 급식소 선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은 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도 있네요. 지금까지 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